가뭄이 길어지면서 농가에서는 논밭에 댈 물도 부족한 상황인데요. 또 건조한 날씨 때문에 산불도 걱정입니다. 이런 날씨에 바람까지 불면 산불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데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서경 기자입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산불 진화헬기가 현장에 출동합니다. 헬기는 저수지 물을 퍼나르는데요. 이 물이 바로 농업용수입니다. 산불 신고가 접수되면 최소 만 리터 이상의 농업용수가 10분에 한 번꼴로 공중에 뿌려집니다. 지난 2월 전남 구례 간접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불은 이틀 만에 완전히 진화됐는데 전남 역대 최대 면적인 29헥타르를 태웠습니다. 헬기 15대가 10분에 한 번씩 물을 길러서 15시간 동안 물을 뿌렸는데 인건비와 헬기 기름값만 해도 2억 1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산불을 끌 때는 헬기뿐만 아니라 산불 진화대 인력도 대거 투입됩니다. 전남 산불 진화대는 모두 천여 명. 이들의 수당도 진화 비용에 추가됩니다. 산불이 안 났더라면 쓰지 않아도 될 돈입니다. 올해 우리 도에서는 현재까지 49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4억 4천만 원의 진화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는 한 건당 9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 것입니다. 등산할 때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아주시고 혹시 산불이 발생하실 때는 골짜기를 피해 바람 반대 방향으로 즉시 하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뭄이 길어지면서 저수지도 말랐습니다. 전남의 담수지는 모두 969곳. 저수율이 대부분 최저를 기록하면서 헬기가 물을 뜨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칫 물을 뜨다 저수지 및 돌에 걸리는 헬기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전남 지역 산불은 모두 396건, 피해 면적은 133헥타르에 이릅니다. 화마에 소실된 산림을 완전히 복구하는 데 100년 이상 걸리는 만큼 긴 가뭄에 건조한 날씨, 산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